기구 필라테스 메디컬 요가를 듣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수업을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혜, 특징이에요. 다른데 필라테스만 하는데, 아니면 뭐 메디컬 요가만 하는데,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뭐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보수를 위해서 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시간을 다른 데 써버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대한 목적에 맞춰서 체형을 교정하고 통증을 치료하고 움직임을 바르게 하는 그런 데에다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나머지 날에, 나머지 시간에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체지방도 빼고 근육량도 늘리고 하는 운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게 나는 기구 필라테스를 언제 했냐면 2005년에 했어요. 제주도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6개월 동안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가서 일요일 저녁에 내려오면서 6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해놓고 보니까 세상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포머하고 뭐 몇 개 이렇게 사놨다가 다 깨서 던져버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요가를 2003년에 시작했어요. 그 전에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통증 치유 마사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만져볼 때는 수술 예약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좋아져요.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뭘까? 결국 체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체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내가 빠져있던 게 워크만의 워킹 보행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빠져있을 게 내가 그래서 보행법을 할까? 바른 보행법 요가를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그전에 그래도 조금 연관을 맺어왔던 내가 요가 쪽이어서 요가 쪽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요가에 와서 시작해서 1~2년 지나면서 요가를 시키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요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개인별 차이를 인정해 줄 수가 없더라. 개인별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찾은 게 기구 필라테스였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서 또 사당장까지 두 번씩 전철을 갈아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요가는 여러 관절을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근데 필라테스도 몇 개의 관절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필요한 것만을 집중해서 운동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관절별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을 찾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해오면서 보니까 지금 어디를 가도 기구 필라테스 하는데 어디를 가도 전사진 후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자 이걸 분명히 알아보세요. 기구 필라테스가 그리고 필라테스가 코어 스테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계가 뭐냐면 체형 교정 위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기구 필라테스는 움직임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 관절 하나하나를 따로 움직이지 않으면 체형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진행하면서 겪어보세요. 일단 체형 교정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메디컬 요가를 통해서 이루게 되고 움직임은
기본 필라테스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절 연결이 틀어진 상태에서 바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가장 바람직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 들으려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가장 기본부터 들어가도 되죠. 콩나물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간단히만 하고 갈게요. 난 항상 수업을 시작하면서 콩나물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주도는 제주도는 어디를 가든지 옛날에 집에서 콩나물을 키웠지 콩나물 시장에 가서 사다가 제사 지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키워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가 가까워져 가면 콩을 이제 제주도에서는 곡방이라고 하죠. 이제 광이라고 하죠. 예. 주방 옆에 창고죠. 거기에 이제 저기 뭐를 넣는 거예요? 콩나물 씨를 넣고 거기에 콩을 넣고 거기에 하얀 천을 넣고 어두컴한데 물을 부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재미있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장난칠까 와서 아이들 보는 게 아니라 가라져버려요. 안 보는 척하고 갔다가 어머니 없을 때 와서 또 보고 있네요. 근데 그 콩나물이 처음에 가보면 콩만 있어. 2-3일 지나서 가보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뿌리가 쭉쭉 나오고 있어. 4-5일 지나서 가보면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콩나물 모양 형태가 만들어져. 그게 며칠마다 달라지고 열흘 지나고 열흘 지나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콩나물이 되었더라고요. 콩나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계속 매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뭘 주었을까? 물을 주었어요. 콩나물은 뭘 먹고 자랐을까? 물만 먹었어요. 공기도 먹었겠지. 어쨌든 물 속에서 여러 가지 무게질들을 흡수했겠죠. 물 속에서 흡수했을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그 콩나물이 물을 얼마나 먹었을까? 얼마나? 얼마씩 먹었을까? 물을 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물을 줄 때마다. 딱 자신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받아줬어. 껍데기가 단단했을 땐 조금 먹었을 거야. 그리고 껍데기가 흐물흐물 올려지면서 떡잎이 열리기 시작하고 좀 더 받아 먹었을 거야. 뿌리가 점점 커지면서 더 받아 먹었을 거야. 만약 자신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이상을 받아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 써버려.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내가 오늘 콩에 물을 줄 거예요. 콩에 물을 줄 건데 그 물을 얼마나 받아가신다고? 자신이 받아먹을 수 있는 만큼. 지금 껍데기가 단단하면 조금 받아먹을 것이고 껍데기가 물을 넘으려면 좀 더 받아먹을 것이고 떡잎이 만들어지고 뿌리가 나왔으면 더 많이 받아먹을 것이고 그 이상 받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썩어버린다. 재미를 못 느낀다. 앞으로 운동시킬 때도 똑같습니다.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보다 이상, 많이 이상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죽어. 집에 가면 죽어. 왜? 우린 운동하는 동안 몸이 안 좋은 조직을 파괴시켜요. 쉬는 동안 거기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와서 운동 안 했던 사람이 운동하러 오면 지금 몸에 안 좋은 조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잘해. 난 운동도 안 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어. 죽기 살기로 해. 잘하지도 못하면서. 딱 끝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 집에 갈 때까지 안 아파.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없을 뿐이지. 3시간에서 5시간, 7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숱이 시작. 이걸 지연성 중통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숱이 시작해요.
다음날 아침 돌아놓게 됩니다. 일어나니까 진짜 힘들어. 그래도 나와. 며칠 나와. 다음날 내가 돈 내고 마음 먹었잖아요. 나와야 돼. 그 다음날도 나와. 죽기 살기로. 3일까지 나옵니다. 4일째부터 풀리기 시작하거든. 3일까지 나옵니다. 난 이 운동 나한테 안 맞아. 난 이거 못하겠어. 이 생각이 거의 결정이 돼 있어. 상담하지 마.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운동 처음에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만 들어가야 돼요. 오늘 공부 절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만큼 알아요? 알 수 있는.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쉬어져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공나무를 받고 그러면 체형에 대해서 얘기해요.